요즘 같은 폭염에다 누진제 논란이 가세하면서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기를 만들 수 있는 태양광에 관심을 가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광주시가 가정에 설치비를 지원해주는 태양광 사업이 있는데 생각만큼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김철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기요금 걱정에 지난해부터 에어컨 없이 여름을 나고 있는 원천수 씨. 이달 초 광주시 지원을 받아 아파트 베란다에 250와트짜리 미니 태양광 발전기를 달았습니다. 한 푼이라도 요금을 아낄 수 있을까 해서입니다. 조금이라도 전기가 생산이 되고 있어서 가전제품의 키로수를 사용하게 되니까 그런 데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는 아파트 발코니에 태양광 전지를 달아 전기를 생산하는 가정에 설치비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산된 전기는 한 달에 20에서 30kW 정도로 김치냉장고 한 대를 한 달가량 가동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가장 가까운 소요 가전제품 쪽으로 전기를 사용을 바로 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가 만약에 집에서 계량기에 이제 전기가 쭉 올라가자는 생활 전기가 이 계량기 자체를 덜 돌아가게끔. 친환경 에너지 확산을 위한 윤장현 시장의 공약 사업으로 시작됐지만 생각만큼 가입자가 많지 않습니다. 올해 250세대를 목표로 시작했지만 지금까지 설치한 가구는 50세대에 불과합니다. 한 달 내내 돌려 얻은 태양광 전기가 요즘 같은 폭염에는 이틀치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발전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나 적은 용량이다 보니까 피부에 와닿지 않고 그렇게 크게 도움은 되지 않다. 쓰지 못한 사업비 용처를 고민 중인 광주시는 저소득층 보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LH 공사라든가 도시공사 이런 기관들하고 협력을 해서 저소득층 아파트에 무상 설치해주는. 환경도 살리고 가정경제에 실질적 보탬을 준다는 사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원책을 보다 현실화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